안녕하세요, 쇼메이커 선수. 오늘 승리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2대0으로 깔끔하게 이겨서 3등 자리에 있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1세트 코르키를 하셨는데 승률이 LCK에서 생각보다 높진 않아요. 코르키라는 챔피언이.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, 혹시 코르키가 여전히 좋은 픽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코르키가 이제 좀 좋은 픽이 된지 되게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, 이제 그에 맞게 좀 팀들이 파이법 같은 걸 많이 연구해서, 그래서 승률이 별로 안 높은 것 같고, 여전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1세트 코르키로 독사의 성군이라는 아이템을 가졌어요. 좀 유리한 상황에 갔긴 했지만, 혹시 선택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. 일단, 세라핀 상대로 해보면, 힐보다 세라핀이 쉴드가 되게 좀 너무 많아가지고, 있다가 그때, 저희 팀 갱플랭크가 2코어로 치감 템을 사가지고 저는 치감템은 갈 필요 없고 그냥 실드나 줄여줘야겠다 해서 갔던 것 같아요. LCK에서는 전령이나 오브젝트를 신경 쓰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오늘 1세트, 2세트 두번다 약간 전령을 포기하고 빠르게 미드를 민다든지 하는 판단이 나왔어요. 혹시 이게 즉흥적인 오더였는지 아니면 좀 전략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. 일단 적팀이 되게 단단하게 한타 조합을 구성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회피하면서 좀돈 많이 땡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. 2세트에는 질리언을 선택하셨어요. 질리언은 이제 숙련도가 좀 중요한 챔피언이잖아요. 북미에서는 자주 나오지만 한국에서는 좀안 나오는 모습인데, 좀 질리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. 질리언은 일단 뭐 단점도 많지만 이게 질리언만의 장점도 되게 많다고 생각해서 또 저희 팀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했던 것 같아요. 어느덧 1라운드가 끝났어요. 6승 3패죠. 지금 3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셨는데, 이제 총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. 일단 뭐 되게 저희 팀에 대한 약간 기대치가 높았다 보니까 강팀들한테 다진 거는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2라운드 때는 더 좋은 경기력 보여드려서 강팀한테도 이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광동 프릭스는 요즘 상승세를 타고 있던 팀이었거든요. T1을 잡기도 했고, 오늘 근데 압승을 했어요. 좀 이제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? 일단 오늘 좀 팀원들 전체적으로 품이 좋았던 것 같고 뱀픽도 되게 잘 돼가지고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지난 저희 인터뷰 때 이제 저점이 높은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, 실제로 조금 뭐팀 성격과는 별개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셨어요.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오늘은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되게 기복 없이 잘 하고 싶습니다. 이제 1라운드가 끝났으니까 이제 미드 메타에 대한 생각도 조금 궁금하거든요. 특이한 픽들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일단 좀 라인전에서 이제 미드들이 거의 다 웬만하면 텔포를 두다 보니까 좀 차이를 벌리기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좀 후반 지향적인 챔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, 뭐 그런 메타에 잘 적응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2라운드에요. 뭐 젠지, T1도 있겠지만 리브 샌박이 요즘 잘하기도 하고, 지금 이제 이런 팀들을 넘기 위해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될까요? 일단 강팀들은 되게 좀 주도적으로 하고 또 자기가 뭘 해야 할지도 잘 알고 있고 그 사이에서 뭐 변수 플레이도 한 번씩 하고 이러는데 저희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딸리는 것 같아서 좀 주도적인 플레이를 잘 연습해야 될것 같아요. 오늘 너구리 선수가 머리를 자르셨어요. 실제로 좀 자르고 나서 더 잘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, 이게 좀 각오나 의지의 표명이었는지 좀 자세히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이제 학원 형이 휴가 때 이제 집에 갔다 왔는데 머리를 자르고 왔더라고요. 그래서 뭐 초심을 잃은 것 같다, 초심 찬다고 머리 자랐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. 네. 본인이 직접 그 얘기 없이 갑자기 자르고 오신 거네요? 네, 뭐 네, 휴가 때집 가서 자르고 알겠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. 혹시 그럼 그 너구리 선수의 그 약간 머리 이발에 좀 다들 동참하실 생각은 또 있으신지? 제가 뭐 짧게 잘라도 저 정도는 모르겠고 저는 저도 옛날엔 게이밍 해였는데 그게 좀 부끄럽더라고요.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, 이제 칭찬의 시간이거든요. 이제 다음 경기 상대가 이제 프레디 브리온 전이잖아요. 프레디 브리온 선수 한 분을 좀 칭찬해 주신다면 어떤 선수를 칭찬해 주실까요? 한 분 칭찬? 가민 선수? 신인인데 불구하고 뭐 되게 좀 공격적으로 잘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마지막으로 팬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. 1라운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는데 2라운드 때는 더 좋은 경기력 보여드려서 꼭 강팀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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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하십시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